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여기에 한 달 전에 E비자로 사장님 들어오셨죠? 네, E비자로. 네, E비자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한 달 동안 지내신 우리 구독자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성함하고 나이 이런 거는 안 밝히셔도 됩니다. 근데 있는 동안에 좀 잘 지내시다가 일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진짜 다른 사람들도 여기 오게 되면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영상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들어오신 지 그 네. 날짜를 기억하세요? 3월 17일 날 들어왔어요. 오늘이 4월 16일이라서 진짜 딱 한 달 됐네요. 네, 한 달 됐어요. 원래 같으면 출국이? 비행기 티켓은 오늘 8시 30분, 6시 30분, 오후 6시 30분. 아, 다낭 걸 꺼놓고? 다낭에서 호치민 갔다가 인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오늘 저녁에 떠야 되는데 네. 지금 못 나가셨죠? 안내 보내주는 거죠, 베트남에서. 한 달 동안 계시는 동안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베트남에 왔잖아요. 네. 느낌이 어땠어요? 계시는 동안? 아우, 베트남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네, 너무 좋아요. 아, 그러면 반박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떤 점이 좋았고 뭐 하고 지내셨어요?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혼자 왔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구경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다녔죠. 계시는 동안에는 잘 지내셨잖아요. 네, 엄청 잘 지냈죠. 주로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오셨잖아요. 네. 누가 같이 오신 게 아니라. 네. 어디 가셨죠?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하니까 오토바이 네. 타고 뭐 가깝게는 이쪽 남쪽으로 이제 호이야. 후에도 오토바이 타고 한 후에 와 후에 두 시간 반 세 시간 안 걸리던가요? 가는 데만 세 시간 걸리고 가는 데는 더워 죽는 줄 알았고 네. 오는 데는 비가 와갖고 진흙탕에 빠져서 네. 거의 헤맸죠. 근데 사장님 거기 가실 때 네. 하이번 패스로 안 넘어가시고 터널 통과하셨죠? 네, 터널인데 네. 우리나라 같으면 터널에 조명도 있고 차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네네. 제가 갔을 때는 터널에 전원접근이 없었어요. 아, 네. 그리고 조명도 없었고 오토바이 라이트 하나로 계속 운전하는 가는데 처음에는 좀 시원하고 좋았었는데 나중에는 접근이 없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상당히 길죠?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고요. 네. 한 오토바이로 한 10분 정도 간 것 같아요. 그 6.8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제가 알아봤어요. 사장님 네. 이제 갔다 왔다고 그래서 네. 지금은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게 됐는가를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네. 터널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네. 오토바이 안에 아예 못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도 오토바이 못 지나갔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상하게 뭐 점검하는 시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시간대 사장님이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올 때도 그렇게 왔다면서요? 네,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비슷한 시간이 지나갔나? 차 한 대도 없더라고. 근데 엄청 많거든요. 차량도 많고 네. 막 어쨌든 그래 후에까지도 갔다 오시고 또 그다음에 후에 갔다 와서 호치민을 갔다 왔죠. 미선도 다녀오셨죠? 네, 미선 유적지도 미선 유적지도 다녀오시고 네, 오토바이 타고 미선 유적지도 갔다 와서 다낭에서 또 바나힐도 네. 바나힐도 오토바이 타고 갔다 오고 그러게 힘든데 다낭에서 갈 수 있는 데는 거의 오토바이 타고 뭐 요 근방에는 다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혼자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할 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아니 원체 이제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하니까 네. 그건 좋았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네. 살이 좀 많이 많이 탔죠? 네,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알러지가 생긴 거죠. 아, 너무 햇볕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짧은 반팔티 네, 입고 네.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근데 베트남 햇볕을 가볍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이랑 아,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달라요. 완전히. 타고 다니면 여기 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그게 익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호치민도? 호치민도 이제 얼마나 혼자... 갔다 오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6일 있었던 것 같아요. 6일. 와 오래 계셨다. 근데 호치민 가서도 오토바이를 타셨다면서요? 네 호치민에서 타셨죠. 아 그건 불가능한데 거의 한국 사람으로서 저도 여러 번 호치민을 갔지만 오토바이 빌릴 생각은 호치민에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운전이 가능하던가요? 처음에는 저도 좀 뭐라 그럴까 당황을 했죠. 네. 호치민 이제 공항에 딱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타고 호텔을 갔는데 보이는 건 오토바이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택시 기사한테 이 호치민이 원래 이러냐 그러니까 네. 에브리데이 이렇대요. 에브리데이.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까지는 못 느꼈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이제 호치민에서 렌탈을 하고 운전을 해서 퇴근 시간을 딱 되니까 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거리 오토바이로 꽉 차있고 덮어버리죠. 네. 야 머리털 나고 세상에서 오토바이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여기 다낭에 계시다가 네. 호치민 갔을 때 느낌이 뭐가 달랐어요?
뭐 오토바이 많은가 하고. 일단은 다낭은 뭐 여기가 관광지라서 그런지, 그리고 아직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런지 좀 한가한 분위기인데, 한산한 분위기인데, 호치민은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는 유흥업소도 뭐 24시간 이제 돌아가고 네,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 같은 때는 뭐 호치민 광장에서 라이브 밴드나 뭐 이런 사람들 뭐 가족 단위로 많이 와갖고 네. 뭐 행사 같은 것도 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뭐 그렇게 뭐 좀 이벤트 같은 걸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시기라는 걸 좀 느낄 수 없을 정도? 전혀 못 느꼈어요. 그죠? 네, 전혀 못 느꼈어요. 사람들이 마스크는 쓰지만? 마스크도 거의 다 쓰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뭐라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없죠? 네. 여기는 코로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코로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잘 계시다가 잘 계셔서 사실은 뭔가를 시도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슨 시도를 하셨죠? 아니 베트남이 이제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다음에 좀 적응 한 달 정도 있으니까 뭐 베트남 음식도 맛보고 그래갖고 이제 좀 좋아서 이비자를 받고 30일짜리 이비자를 받고 이제 왔지만 조금 더 있고 싶어서 한마디로 비자론을 시도를 했었죠. 아, 그러니까 비자를 지금은 이비자로 왔는데 사실은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이제 무비자 입국 15일 이거 더 하시려고 저기 라오스 국경 거기가 라오바오 이제 다낭에서 라오바오까지 뭐 운영기사 얘기로는 5시간 걸린다는데 뭐 갈 때는 좀 빨리 갔어요. 한 5시간 반 정도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일단 도로 사정이 열악하니까 거리 상은 한 280km 정도 되는데 도로 사정도 안 좋고 또 원체 또 안전 운전하시는 또 기사분이셔갖고 세워라 내워라 뭐 오늘 쭉 뭐 도착하겠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가서부터 이제 꼬인 거예요. 그렇죠. 네. 갑자기 라오스 넘어가려는데 라오스 딱 가려고 하니까 일단은 뭐 그 국경 수비된지 경비된지 걔네들인데 일단은 뭐 입국자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일단 대기하라고 시켜놓고 라오스 국경에서 원래는 이제 거기 라오스 갔다가 넘어오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죠. 네. 그 국경 이제 수비대에서 지금은 안 된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걔네들이 뭐 어디 뭐 다른 데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더니 무조건 이제 기다리라고 해서 밖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돈을 조금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갖고 뭐 비자를 받는데 한 뭐 베트남 돈으로 1,600만 동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1,600만 동이면 80만 원이잖아요. 80만 원, 한 8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다른 나라 비행기 타고 갔다 와서 비자를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이왕 거기까지 갔으니까 뭐 20-30만 원 더 들여서 비자를 받자 이 생각으로 이제 갔어요. 진행을 하려고 했죠. 네, 진행을 하려고 이제 돈을 좀 주고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은행을 간 거예요, 제가. 아, 은행. 네, 은행을 가고 돈이 없어 가지고. 네, 이제 현찰이 없어 갖고 ATM기를 갔는데 제가 카카오뱅크를 쓰는데 비밀번호가 오류가 나갖고 본인 인증 안경 벗어라 뭐 모자 벗어라 뭐 찍어달라 뭐 찍어달라 해갖고 거기서도 한 시간 정도 보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예, 현금을 이제 1,600만 동을 찾아갖고 이제 다시 이제 국경수비대 쪽으로 갔죠. 갔는데 가자마자 얘네가 하는 얘기가 씩 웃더니 지금은 못 들어간다.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보여주면서 돈 갖고 왔다. 왜 안 되냐? 1,600만 동 갖고 오면은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돈 찾아오기 전에는 한 10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돈 찾아갖고 오니까 들어가면 바로 못 나오고 2박 3일 있다가 나와야 된다. 라오스에 갔다가? 네, 라오스에 있다. 근데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황당한 거예요. 거기서 한 어느 정도 대기하셨어요? 거의 신랑이 하느라고 비자 신랑이면 한 4, 5시간 한 것 같아요. 그래가 결국은 못 얻고 못했죠. 못하고 돌아오고 근데 이제 돌아오는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이제 그 앞에 무슨 음료수나 뭐 이런 카페 같은 데서 혹시 몰라갖고 이제 네이버를 검색을 하니까 그날 당일날
라오스에 그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네. 한국인 입국 금지가 당했다. 아, 네. 10시간 전에 그 뉴스가 올라왔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처음에는 국경 수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가 네. 나중에 그런 사실을 접했는지 제가 현금을 들고 갔을 때 안 네. 된다고 했던 게 얘네들이 왜 안 되는지 정확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돌아왔고 이제 다른 나라 갈까도 생각했지만 포기하고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비자가 만료되면은 그래도 잠깐 뭐 캄보디아나 갔다 와서 캄보디아에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캄보디아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든지 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호치민에서 캄보디아 들어가는 그 당시에는 제가 네네네.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버스가 없었어요. 네네. 근데 버스가 있었어도 열 서너 시간 막 이렇게 타고 가야 된다는 네. 거 하는데 그 버스가 없어갖고 비행기 티켓을 딱 알아보니까 여기서 다낭에서 직항이 없더라고요. 비행기도 경유에서 한 14시간, 15시간 아, 이렇게 걸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낭으로 다시 복귀를 했죠. 15일 더 있으려고 한 이유는 뭐였어요?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웬만한 데는 거의 구경했다고 했는데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을 못 가갖고 네, 어디 가고 싶었어요? 달라시나 그다음에 저 나트랑, 낫짱. 네, 아. 낫짱하고 무이네. 아. 이렇게 이제 더 받아서 15일 더 비자 더 받아서 아. 갔다 오려고 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제 한국 나가려고 네. 해서 이제 PCR 검사가 네. 있어야 되니까 어제죠 어제? 어제 그러니까 어제 15일 날 오전 10시 반 정도에 PCR을 네. 받아서 그것도 뭐 4-5시간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 시간에 받으면 밤 9시나 10시 정도에 영문 결과서가 나온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PCR 검사를 받았죠. 받았죠. 네. 네. 받았는데 결과가? 결과가? 기분 좋게 양성이 나왔습니다. 양성이 양성이 나와가지고 이제 가지도 못하고 여기 묶이게 된 거죠.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성 때문에 이제 출국을 못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내일까지가 비자인데 오늘까지가 네, 비자인데 비자. 이제 할 수 없이 오버스테이가 되고 그렇죠. 오버스테이가 되게 되면 출국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 출국 비자를 받는 수속을 오늘 했잖아요. 네. 얼마나 걸린다고 하던가요? 일단은 그 사무실에서는 한 뭐 빠르면 5일 그 다음에 뭐 보통 한 10일은 걸린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그쪽 이제 대행해주는 사무실에서 네. 일단은 코로나 걸리면 15일은 그냥 쉬어도 된다. 아, 신경 쓰지 말고 쉬어도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15일 더 있으려고 한 것을 포기했는데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이제 15일 더 있게 된 거죠. 자동으로 있게 된 거죠. 자동으로 있게 된 거죠. 저는 네. 이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네. 어떻게 보면 좀 찝찝하고 네. 찝찝하면서도 좀 기분이 좋고 네. 네,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한국은 코로나 걸리게 되면 그냥 자가격리를 알아서 하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어떻게 되죠? 오기 전에는? 오기 전에는 자가격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여태까지 코로나를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서 네네. 뭐 그런 걸 거의 신경을 안 썼는데 여기 와갖고도 뭐 병원에 어제 이제 병원에서 PCR 뭐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네. 뭐 어떻게 하라는 그게 없었죠. 그냥 영문 결과서 하고 여권하고만 그 이름 본인 확인만 하고 끝. 그러고 나서 이제 하도 이상해갖고 집에 와서 이제 확인하니까 양성이 나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양성인 코로나 양성인지 알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뭐 격리를 해라 뭐 해라 뭐 이런 별다른 얘기도 없죠. 네, 별다른 얘기도 없고. 그리고 또 여기는 그 발표한 지가 좀 됐는데 회사 다니는 사람도 코로나 걸리더라도 출근을 하라고 한 지가 제법 좀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 이제 뭐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알아서 하는 경우 아픈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간이 테스트로 해서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를 여기 보통 하던데 좀 사장님 어디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데 있어요? 전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무증상이시죠? 네. 무증상이시고. 왜냐면 제가 이제 베트남에 오기 전에도 마스크 한 150개 하고 네네. 자가진단 키트 한 30개 네네.
그다음에 뭐 타이레놀이며 뭐며 이렇게 하고 비상 상비약하고 그다음에 손 소독제하고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안 걸리기 위해서 이제 나름 이제 준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준비한 게 다 뚫려버린 거죠. 나름 준비한 게 하루에 두 번씩이는 이제 자가진단 키트로 이제 검사를 했어요. 하셨는데 그때는 네. 이제 음성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PCR 검사를 하니까 양성이 나왔고 네. 지금 저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는 지금 마스크 끼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트남에서는 제 주위에 제 직원들도 싹 다 걸리고 해서 크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느낀 게 뭐냐면 걸렸다고 해도 뭐 뭔가를 해라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을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뭐 한국 사람 같으면 뭐 이렇게 좀 거리를 둔다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 걸린 환자라고 하면은 밖에도 못 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화도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뭐 감기보다도 못한 그런 수준 네. 그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감기 걸리면 오래 가는데 네. 코로나는 여기 증상이 있는 사람도 한 4일, 5일 정도면은 다 완치가 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다 걸려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크게 심각하게 여기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베트남에 있는 뭐 아는 지인이나 뭐 친구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베트남 사람들은 코로나를 한 번씩 다 걸려봤기 때문에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게 맞아요. 어쨌든 여기 여행 오셔가지고 사실은 15일 연장하려고 했던 거는 좀 느낌이 좋고 또 느낌이 안 좋으면 어디 가고 싶은 그렇죠. 것도 다 취소하잖아요. 네. 네, 그런 좋은 느낌 중에 어떤 게 이게 사장님 또 사업도 하시잖아요. 한국에. 그렇죠. 지금 한국에서 뭐 하시죠? 식당 하고 있습니다. 한식당. 네. 한식당 하시고 네. 맡겨놓고 네. 이렇게 오셨는데 더 있어도 돼요. 뭐 몇 달을 있을 수 있다면 몇 달도 있으실 수 있는 입장이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네. 않아요. 한 15일 정도는 더 그러니까, 있어도 네. 괜찮은데 네. 어떤 느낌들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네, 이따 가야 되겠다. 뭐 날씨는 덥지만 사람들 일단은 사람들이 친절하니까. 맞아. 카페나 식당 뭐 이런 데나 아니면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뭐 모든 게 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 와서 한국 음식을 세 번인 것밖에 안 먹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베트남식으로. 네, 베트남식으로. 근데 사장님이 식당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약간 그게 안 걸리시던가요? 위생 이런 게 좀 신경이 쓰이지 않으시던가요? 처음에는 좀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시장을 가니까 이 뜨거운 날씨에 해산물도 그냥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고기도 생고기도 그냥 갖다 놓고 그래갖고 상온에 놔두고 네, 상온에 놔두고 그래서 과연 위생상 문제가 없는 걸까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처음에는 좀 그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베트남 음식이 요즘에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어. 베트남은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제가 코로나 걸렸어도 네. 느낌은 되게 좋고 그리고 몇 번이고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여행 많이 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다른 동남아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베트남하고 다른 동남아하고 다른 동남아 어디 어디 다니셨어요? 뭐 필리핀, 태국 뭐 거의 동남아는 거의 다 갔던 것 같아요. 갈 때 좀 짧게 가신 거 아니죠? 한 15일, 보통 제가 여행을 줘야 하는데, 네. 길어야 한 15일이고, 15일. 여, 네. 근데 원래 여기 베트남도 15일 무비자로 이제 들어오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네. 비행기 티켓팅도 그랬는데, 들어오기 전에 2비자를 한번 신청을 했어요. 네. 나오면은 30일 있는 거고, 안 나오면 15일 있자. 네. 근데 출발 당일날 2비자가 30일짜리 비자가 나와서, 일단은 가보고, 안 좋으면 15일 있다 나오고 좋으면 30일 있다 나오자. 근데 나름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30일을 이제 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또 여기 또 무용글로벌 사장님께서 또 집도 알아봐 주시고 뭐야 오토바이도 알아봐 주시고 되게 많이 편의를 되게 많이 도와주셔갖고 초기에 정착하는 데는 엄청 편했어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다낭 클럽을 써 오셨으면 네. 거기에 네, 거, 그 친구들이 등짝 출연 많이 하셨죠. 등짝 출연. 네. 얼굴은 안 나오셨는데 직구하는 영상에 네. 등짝 출연 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저도 살다 보면은 편안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한국이 좀 빠르게 바쁘게 그렇죠. 돌아가는데
근데 제가 이제 30일 정도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무비자다 해갖고 여행들을 많이 계획하고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네. 솔직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 과정이 좀 복잡하지 않나요? 복잡하고 네. 그 다음에 아직 관광객이 많이 없고 네, 그 다음에 문 연 상점도 많이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조금 아니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좀 딜레이를 시켰을 수 있는 상황도 사업에 큰 네, 지장이 없고 지장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뭐 하시거나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학교를 다니시거나 해갖고 뭐 그 며칠 기간 이렇게 휴가 받아서 오시면 뭐 관광하고 뭐 좋으시겠지만 혹시나 코로나 걸리면 양성 반응 나오면 15일 후에 나가요. 뭐 출국 비자도 말이 5일에서 10일이지 얘네 행정이 조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확실하지 않아요.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30일 정도 경험을 해봤지만 조금 더 기다리셔갖고 그렇죠. 네. 지금 사장님은 그래도 이제 어차피 15일 좀 더 있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양성 반응 때문에 15일 더 있어야 되는 거라서 자동 연장이 된 거 같아요. 자동 연장이 돼서 이게 좋은 건지 오늘 첫날이라서 좋은 건지 아닌 건지 긴가민가 하실 그렇죠. 텐데 실제로 딱 그 기간만 계획하시고 오신 분들은 정말 낭패죠. 그렇죠, 낭패죠.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못 돌아가는 상황이 되게 되니까 지금 큰 이제 이런 위험성이 지금 아직까지 도사리고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행하러 오시는 분은 그걸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야 비행기 스케줄도 다낭에서 인천까지 직항이 없고 네. 하노이나 호치민 경유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비행 시간도 길고 그 다음에 비행기 티켓이 어떤 거는 한 가격이 돈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게 지금 편도 말씀하시는 거죠? 편도가요. 그렇죠. 편도가 네. 좀 싼 거는 뭐 한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요일별로 좀 약간 차이가 다르죠. 있지만 네. 평균 한 6, 7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싸게. 오실 때는 얼마 주셨어요, 편도에? 그때는 왕복이었죠, 15일. 아, 왕복 네, 15일. 왕복. 15일 한 아. 55만 원 돈. 아, 왕복에. 네. 오히려 그때가 더 쌌네요. 네, 그때가 더 쌌죠. 아. 한국에 지금 여행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있다가 상황을 보시고.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일단 들어와서 비자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비자를 만드는 게 이런 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지금은 아니에요. 직접 겪어보니까 네. 애매하고 네. 확실한 것도 없고 맞죠. 이 비자로 들어왔다가 다른 비자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상태가 아닙니다. 실제로 겪어보면. 근데 많은 곳에서 가능하다 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비자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네. 그거 아닌 것 네. 같아요. 다행히 또 몸도 지금은 그렇게 예, 무증상으로 있어서 살아있는 정보를 위해서 인터뷰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저같이 감사합니다. 이제 뭐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도 나는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변수가 혹시나 나한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오시는 것도 그게 또 확률이 적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 코로나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걸릴 확률도 높은 게 지금 현재죠. 감사합니다. 아유, 잘 말씀.